서울대교구 부재수업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0전 기도로 안내 진짜 36년에 남아있는 부재수 분별을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마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서울대교구 소속 26명과 그날의 선교수도에 소속 한 명인 부재로 석훈입니다. 성가는 되십니다. 안내 책자 사면에 성가 303 분당 박민호 요셉, 미아동 분당 윤윤상 요셉, 임재엽 마르코, 가양동 분당 김신순 안토니오, 우면동 분당 이현수 바오로, 석촌동 분당 홍용택 테오필로, 수유동 분당 강승원, 이분들을 부재품에 올려주시기를 청하십니다. 존경하는 주님, 거룩한 어머니 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형제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부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 부제 하나님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시고 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독신 생활로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더욱 자유로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초자연적 삶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교님께서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고자 축성되기를 이게 임무를 겸손되이 사랑으로 수행하겠습니까? 네,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성직 생활에 합당한 기도 정신을 간직하고 길러나가며 이 기도의 정신으로 하느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하여 성무 일도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이제 수품자들은 주교님의 두 손 안에 자기의 두 손을 합장하여 넣고 주교님과 그 후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교님의 기도 지향을 받아 부재직에 오르는 선발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부재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 사람들에게 복된 은총을 자비로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부재직에 선발된 이들은 제대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이 받게 되는 고귀한 직무를 위해 천상 은총이 풍성히 내려지도록 모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플로에 계신 분들은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안내직자 13면의 성인 호칭 기도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차례
주 하느님, 언제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청하오니 저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저희는 이 선발된 이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다고 믿고 이들을 봉헌하오니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진행되는 동안 안내책자 13면에 있는 성가 146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직무를 정해주시니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며 지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게 안배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갖 천상 은총에 힘입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으나 세 지기로 나누어 재정하셨나이다. 사도들은 교회 초창기부터 기도와 말씀의 전파에 전 이제 신부님들께서는 새 부제들에게 직위를 상징하는 영대와 부제복을 입혀주십니다.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주변인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희생과 예물을